안녕하세요. SIS 신인수 유학원입니다. 메시대학교에서 퀀티티 서베잉을 전공 중인 김수환님의 2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부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한 ELA 영어 과정 내용과 메시대학교 캠퍼스 라이프, 그리고 뉴질랜드 신혼생활 모습도 담았습니다. 그럼 ELA 영어 과정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ELA 어학원은 뉴질랜드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오클랜드 대학교의 부설 어학원으로 뉴질랜드의 최대 도시 오클랜드의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LA 어학원은 일반 영어 과정, 비즈니스 영어 과정과 같은 실생활 영어 과정부터 대학 진학 준비, IELTS 시험 준비와 같은 아카데믹 영어 과정까지 폭넓은 영어 교육을 제공하며 공인된 IELTS 시험 센터이기도 합니다. 김수환님은 메시대학교 퀀티티 서베잉 학사 과정 전 영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ELA 어학원을 선택하셨는데요. ELA 영어 과정에 대한 자세한 후기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ELA 아카데믹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오클랜드 부서 어학원이 크게 아카데믹이랑 제네럴로 나뉘더라고요. 제네럴은 이제 회화 위주의 교육이고, 아카데믹 같은 경우가 이제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그런 아카데믹적인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곳인데, 저는 뭐 물론 대학교 진학을 희망했기 때문에 아카데믹으로 왔었고, 이제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이게 아카데믹 같은 경우에는 EAP로 나뉘는데, EAP 인트로,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레벨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EAP1으로 배정받았었어요. EAP1부터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게, 제가 확실히 좀 기초가 부족해서 EAP1 하면서 좀 이제 문법적인 거나 기본적인 문장 구조 쓰고 뭐 말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본부터 다질 수 있었죠. EAP 과정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리고 그 EAP 과정이 그 1교시, 2교시 크게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들 똑같은 교육을 받고, 두 번째 수업 같은 경우에는 IELTS 교육을 받을지, 아니면은 그 대학 과정, 유니프랩이라고 해서 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과정이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IELTS 선택 과정을 하게 되면 문제풀이 위주로 하고, 이제 유니프랩을 선택하게 되면 대학교 가면 아무래도 그룹 어사이먼트가 있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 조별 PPT도 만들고 그 조별 리포트도 쓰고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적인 스킬도 많이 집중을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아, 확실히 이 잘 따라가기만 하면 EAP 과정을 대학교 입학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유니프랩을 제가 선택을 해서 들었었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유니프랩 하면서 에세이나 리포트 쓰는 거, 이제 레퍼런스라고 그 참고 문헌 쓰는 것도 정말 진짜 꼼꼼하게 잊을 수 없게 알려주기 때문에 어학 연수나 대학 과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제네럴보다는 아카데믹으로 신청을 하셔서 유니프랩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EAP 레벨 간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났나요? 커리큘럼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사실 엄청 이렇게 막 확 변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용의 수준이 조금 확 올라갔죠. EAP1에서 EAP2, 그러니까 오후반에서 오전반으로 올라가는 순간 리딩의 그런 컨텐츠라던가 뭐 단어 쓰는 거라던가 그런 게 확실히 수준이 조금 달라졌어요. 또 같이 배우는 학생들도 더 레벨업 테스트를 봐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EAP2로 올라가는 순간 확실히 그 같이 수업되는 학생들의 수준이라던가 그런 배우는 내용 자체가 차이가 좀 있구나, 그 정도는 느꼈던 것 같아요. ELA 영어 과정 전 영어는 어느 정도로 자신이 있으셨어요? 영어가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수능을 위한 영어 공부, 그 이후에 그리고 수능 보고 대학교 들어가면은 들어가서는 이제 영어 공부를 거의 놔타시피 했죠. 유학 결정 후 영어 공부는 얼마 동안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원장님이 딱
상담을 마치고 제가 뉴질랜드로 오겠다고 결정을 하니까 두꺼운 영어 사전이랑 IELTS 책을 하나 주시고 가기 전까지 이거를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까지 IELTS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IELTS 주신 책을 보면서 아, IELTS가 이런 느낌의 시험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뉴질랜드로 왔던 것 같아요. 딱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상담을 받고 이제 아 되겠다 싶어서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했던 것 같고 한 3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2, 3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민 갈 준비를 했었죠. 자, 이제 김수아님이 소개해 주시는 메시대학교 오클랜드 캠퍼스로 같이 떠나보실까요? Let's go! 이른 아침 수업이 있는 수아님을 메시대학교 오클랜드 캠퍼스에서 만났습니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 수업 준비를 하고 강의에 집중하는 수아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수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캠퍼스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오전 수업이 있었던 SNW 빌딩부터 투어를 시작했답니다. 여기는 이제 SNW 빌딩이라고 대형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뭐 SNW 200 하면은 거의 한 200명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그다음 100 하면은 좀 조금 작지만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하고 SNW 300 하면은 이제 제일 큰 강의실. 대형 강의실이어서 한 300명가량 수용 가능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가 입학하기 전에 완공이 됐는데 신축된 공간이어서 꽤나 이제 좀 시설이 좋은 곳.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런 좀 그룹워크 가능한 액티비티를 많이 해요. 약간 워크숍이라던가 튜토리얼 같은 거. 왜냐면 여기 프로젝터랑 이런 시설들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좀 소규모로 이렇게 한 렉처가 보통 한 100명 이상 듣는데 워크숍이나 튜토리얼을 하면은 좀 한 20, 30명 정도로 그룹을 나눠서 이런 좀 좋은 시설에 와서 좀 토의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렉처를 들은 뒤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워크숍이나 튜토리얼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심화, 이해를 좀 돕고 이제 또 같은 렉처를 듣는 사람들끼리 같은 렉처 듣는 학생들끼리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좀 릴레이션을 쌓을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점, 그 다음에 보시면 트레이딩 룸이라고 해서 주식 관련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런 주가 현황이나 이런 거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주식 거래를 모의 거래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아님이 소개해 주신 서점과 트레이딩 룸이 있는 학생 건물을 지나 캠퍼스 중앙에 있는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사실 메인 메시대학교의 메인이라고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좀 넓은 광장에서 뭐 이렇게 행사가 있다거나 뭐 클럽 이런 동아리 같은 활동이 있으면은 대부분 여기서 이제 부원 모집도 하고 학기 초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저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메인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숙사 사는 학생들이 뭐 조식이나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같은 거를 전부 다 대부분 저기 카페에서 해결을 하고 저 카페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십자가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의무실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겼거나 막 뭔가 좀 어지럽게 느껴진다 하면은 저기 이제 예약을 하고 가서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로 가면은 이제 스튜던트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강의실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작년에 저 입학할 때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했던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조감도랑 이노베이션 컴플렉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아마 또 다양한 뭐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공사인 사우스베이스 컨스트럭션에 저희 지금 QS 전공 선배가 벌써 졸업하기 전에 이제 잘 취직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하나밖에 거의 없는 좀 뭐랄까 좀 랜드마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저 지금 전방에 보이는 치킨 윙이라고 금색으로 네 이게 원래는 치킨 윙을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닐 텐데 약간 좀 치킨 윙으로 전락이 돼버렸다고 해야 되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치킨 윙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 조각상의 원래 이름은 The Golden Promise로 학생들을 위한 보호와 보살핌을 상징하는 조각상입니다. 학생들에게 치킨 윙이라는 친근한 별명으로 불려지는 것을 메시대학교에서도 알고 있어서 조각상에 치킨 상자를 입혀놓는 이벤트도 했었다고 하네요. 다시 수아님을 따라 캠퍼스 투어를 해볼게요. 이제 캠퍼스 인포메이션 서비스라고 뭐 수강 신청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이런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좀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이쪽에 와서 좀 상담도 받고 좀 도움을 구하는 곳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 등록금 문제라던가 코스 페이퍼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또 뭔가 문제가 이상이 생겼을 때 여기 오면은 이제 스태프분들이 친절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고 또 이 위쪽으로는 이제 그 렉처러들 연구실 같은 게 있어요. 개인 공간이. 그래서 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CV레터, 커버레터나 뭐 레즈메, 이력서 이런 것들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은 또 예약 그 날짜를 잡아서 방문해 가지고 좀 또 그리고 이제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비즈니스 빌딩이라고 여기도 또 대형 강의실 하나와 조그만 소규모 워크숍이나 튜토리얼을 진행할 수 있는 강의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데나 여기도 아까 SNLW 빌딩처럼 대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오디토리움이라고 하죠. 저도 여기서 또 저희 컨스트럭션 인원이 은근히 많아서 이쪽 대강의실에서 렉처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비즈니스 건물 투어 후 친구들과 운동하러 가시는 수아님을 따라가 봤어요.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향하는 길에 유학생활 중 어떻게 친구를 사귀셨는지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저는 약간 좀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는 건 좀 또 잘 못하겠고 그냥 뭐랄까 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 보이면 애들이 먼저 좀 다가오는지 않을까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수업 시간에 앞자리 가서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뭐 도서관 막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이제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좀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을까. 오가면서 이제 서로 얼굴이 보이거든요. 렉처에도 보이고 도서관에서도 보이면서 이제 그룹 과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이제 제 이제 봤던 친구인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그냥 렉처 오가면서 자주 봤던 친구들이 도서관에서도 보이고 이제 어사이먼트가 나오면서 이제 너는 어떻게 돼가냐 서로 이제 하면서 그렇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 저 그리고 또 이제 짐이나 배드민턴 같은 걸 치다 보면은 또 건강한 친구들이 만나게 되죠. 수아님을 따라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들어가면 이렇게 리셉션이 보이고요. Never give up이라는 문구가 참 인상적이네요. 리셉션 왼쪽으로 들어가면 그룹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 코트가 나오는데요. 수아님도 몸을 풀고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운동도 열심, 학업에도 열심인 수아님의 학교 생활을 직접 보고 나니 더욱더 수아님께서 그리는 뉴질랜드에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신혼 생활을 시작한 김수아님의 뉴질랜드 일상이 어떤지 같이 알아보실까요?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상점들도 빨리 닫고 즐길 거리가 한국이랑 달리 그런 게 좀 적어서 사실 처음엔 조금 지루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워낙에 자연환경이 여기가 좋아서 산책로가 조성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일이나 하고 끝나고 와이프랑 같이 그냥 동네 한 바퀴 그렇게 돌기도 하고, 뉴질랜드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차로 한 10분? 15분 정도만 가도 바다가 다 있어요. 예, 타카푸나나 롱베이 그런 데도 둘이서 놀러 다니고, 또 골프도 이제 배우고, 한국에서는 또 골프 즐기기가 힘들잖아요. 비싸기도 한데 여기는 골프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인구 대비 골프장도 많고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랑 같이 또 할 수도 있고 나이 먹어서까지 오래 할 수 있는 스포츠기도 해서 좀 무료함들이 많이 해소했죠. 주변에 또 동호회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전거 러닝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좀 가입해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게 러닝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또 오클랜드에서 하버 건너는 마라톤이 있어요. 연간 행사처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또 지원해서 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스파크 아레나라고 거기서 문화 행사를 많이 열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구 라이브라고 전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갔다 오고 여유롭게 문화 생활 즐기면서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생활. 뉴질랜드에서의 음식이나 생활에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음식적으로 좀 힘들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여기 한국이나 중국 마트들에 가보면 막 전 세계 식자재들을 좀 손쉽게 구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사볼 만한 것들은 굉장히 식료품 가격이 저렴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딱히 어려움을 못 느꼈던 것 같고요. 외식한 것도 하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살고 있다 보니까 또 오히려 선택지가 더 많아서 좋은 점도 있죠. 또 뉴질랜드가 좋은 점이 굉장히 주민들이 친절해가지고, 이웃들이 바로 옆집 사는 키위 아저씨가 생일 파티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뭐 그렇게 가서 뭐 와인도 한잔하고 이렇게 즐겼던 경험도 있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생활과 뉴질랜드에서의 생활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이랑 정말 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또 방송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촬영 나가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막 촬영하고 들어와서 또 새벽같이 편집하고 뭐 이랬던 삶이었다고 하면, 뉴질랜드에서는 9-6, 심지어는 9-5-4 이렇게 워라밸이 정말 잘 갖춰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와이프도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아 정말 좋은 곳이구나, 한국이랑 달리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일 끝나고 와서 베이킹도 하기도 하고, 원래 베이킹도 안 했었는데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베이킹까지 손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먹게 됐죠. 한국이었으면 뭐 그런 엄두가 안 났겠죠. 아무래도 일에 치여가지고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뉴질랜드에서만 가능한 그런 삶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단 말이야. 저번에 끊어지 와가지고 아 수환 씨 좋겠다 했어요. 근데 아 뭐 별로 먹지도 않아요. 이제 빵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베이킹에서 좋았어요, 사실. 그랬는데 이제 점점 너무 많이 만들고 먹을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손이 그냥 다른 취미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골프하고 러닝하고. 네. 뉴질랜드 여행지 추천 부탁드려요. 아, 얼마 전에 퀸스타운에 놀러 갔다 왔는데 아, 거기는 또 다른 약간 이제 아, 이게 진짜 뉴질랜드다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번지점프도 있고 수상 레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조용하고 좀 평화롭고 진짜 아 여유롭고 이게 뉴질랜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곳이어서 퀸스타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뉴질랜드에서의 계획이 궁금해요. 지금 제가 2학년 1학기를 하고 있고 QS 과정이 3년짜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3학년 가기 전에 방학 동안에 뭐 인턴십이라던가
제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미리 경험도 하고 이민을 하기 위한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제가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일단 영주권을 얻고 내 집 마련을 해서 자녀 계획을 하고 그런 좀 여유롭고 평범한 삶이 제가 지금 가장 바라고 꿈꾸는 뉴질랜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바라보면서 지금 학업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뭐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뉴질랜드를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로 첫째가 일단 환경,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기후도 그렇고 공원도 곳곳에 많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안전, 치안도 또 하나 꼽을 수 있는데요. 밤에 창문 열어놓고 문을 안 잠고 자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그 정도의 안전함, 한국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치안도 뉴질랜드 이민을 추천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비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딱 별도의 뭐 그런 거 없이 오픈워크 비자, 3년짜리 오픈워크 비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메리트가 아닐까. 그런 점이 진짜 뉴질랜드가 이민을 준비함에 있어서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신인수 유학원에서 거의 자기 일처럼 도맡아 해주다시피 하니까 그냥 편하게 상담 받으시고 뉴질랜드로 오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원님께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신원아기 뉴질랜드 아예 나 때문에 처음 듣게 됐고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오겠다는 큰 결심해줘서 고맙고 한국 생활이랑 너무 많이 달라서 무료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잘 버텨주고 지금은 일도 열심히 해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잘 살아보자. 사랑해. 좋네요. 앞으로 남은 학업과 유학 후 이민 계획까지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어학연수와 대학 진학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오클랜드 대학교 부설 어학원인 ELA와 메시대학교에서 탑 에이전트상을 수상한 SIS 신인수 유학원에 문의주세요. 대학 입학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한 만큼 뉴질랜드 유학은 뉴질랜드 유학 전문가인 SIS 신인수 유학원과 함께하세요.